정말 아무 일 없는 거 확실해? 네. 근데 웬 술을 그렇게 먹고 와서 행설수설이야. 의료사고라도 난 줄 알고 놀랬잖아. 괜히 잠만 설치했네. 밤새 코 골고 잔 사람이 누구지? 코를 누가 골았다는 거야? 내가 드는 건 환청인가? 그런가 보지. 내 친구가 보톡스... 어? 얼굴 왜 그래? 뭐야? 어? 어머나! 긁혔잖아. 예예예! 이리 와봐! 허!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어? 안에 조각 같은 내 아들 얼굴에 웬 키스야? 어? 나하고 병원 같이 가요. 가서 깔끔하게 애치우고... 내 말 혼내지 마! 아, 뭐... 그냥 어디서 긁혔나 보죠. 설마... 그거 여자 손톱 자국 아니지? 엄마... 행여라도 이상한 여자 만나면 절대 안 돼. 강남의 피부과 원장이라고 하면 침 질질 흘리는 애들 많아. 오빠가 애야. 저 나이면 여자를 만나라고 부추겨야지. 좋은 여잔 내가 고르고 골라서 찾아줄 거야. 그렇게 골라서 찾아준 게 꽝이었잖아.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? 더욱 신중하게 찾아야지. 밥이 안 넘어가네, 엄마. 먼저 일어날게요. 그래요. 그때 생긴 아이 맞아요. 그렇다면 뭐 어쩔 건데요? 이제 와서 아빠 행사라도 하겠다는 건가요? 마. 들어오니라. 감기 걸리셨어요? 왜 기침 그렇게 하세요? 그 물 마시다 살에 걸린가 보다. 저녁 약속 있으세요? 왜? 태자 있는 데 가서 저녁 드실 수 있나 해서요. 가서 보면 마음 아플까 봐 한 번을 못 갔는데 쉬는 날 집에 오는 거 보니까 많이 적응이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가볼까 해서요. 쉬고 싶다. 혼자 다녀오니라. 갑자기 태자한테 왜 그렇게 무심하세요? 걔가 아버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한 번을 안 가보시고. 얼마 전에 갔다 왔어. 그러셨어요? 태자가 좋아했겠네요. 여전히 뚱해. 그 다른 직원들 눈치도 있고 해서 허름한 복장으로 가긴 했지만 제대로 눈도 안 마주치더라. 집단에 많이 섭섭했겠죠. 집에서까지 내쫓으셨으니. 가서 잘 위로해주고 와. 네, 아버님. 천장의 일부분을 통유리로 했으면 해, 포인트로. 채광도 좋을 뿐 아니라 비나 눈 오는 것도 볼 수 있고 밤이면 별도 볼 수 있어서 낭만적이잖아. 오케이. 네, 아줌마. 우리 엄마? 오늘 저녁에요? 다친 데 없어? 아씨, 누가 의자를 이렇게 놓은 거야? 가서 밀대나 가지고 와. 아, 됐어. 내가 치울게.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? 정신 똑바로 안 차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 아니야. 아, 잔소리. 잔소리 안 듣게 좀 잘해, 이 꼴통아. 아가씨, 왜 이렇게 말버릇이 고약해요? 엄마. 얘가 누군지 알고 꼴통이래? 나도 여지껏 욕 한 번 안 하고 키웠는데. 죄송합니다. 아, 저, 서로 호칭이야, 호칭. 나도 얘한테 독종이라고 하는데, 뭐. 당장 그거 내려놔. 됐어, 내가 치울게. 아가씨, 얼른 받아서 치워요. 아, 왜 얘한테 뭐라고 그래. 내가 실수한 건데. 옷 갈아입고 나와.
정말 왜 이래? 창피하게. 아이고, 사모님 나오셨습니까? 장기사, 뭐하는 사람이에요? 예? 야, 강민주, 너 얼른 엄마 데리고 나가. 태자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런 허드렛일까지 해야 되겠냐고요. 야, 데리고 나가라는 소리 안 들려? 아줌마 가요. 네? 왜 그랬어? 얼른 나가봐. 됐어. 됐다니까. 아, 사장님, 이거 두세요. 제가 치울게요. 와. 엄마. 동효사, 미안해. 나쁜 자식. 내가 잘못한 건데 다른 사람한테 난리치니까 그러지.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. 근데 땅에 떨어지는 걸 치우는데 내가 제정신이 없겠어? 알았어. 사랑해. 사모님 가셨냐? 네. 어머니 잘 위로해서 보내드리고 왔어? 어, 줘. 잘했어. 야, 지금 칭찬한 거냐? 응. 야, 웬일이냐? 너랑 같이 일하면서 칭찬받긴 처음인데.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해야 해주지. 미친 도구는 누구야? 왜 남의 걸 보고 그래? 설마 애 아빠? 제발 나 좀 살려줘요. 내 발목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장미 씨도 장미 씨 인생 살라고요. 그 아이는 무슨 죄예요? 아빠 없이 평생 살아야 한다면. 불안하다. 날짠 다가오는데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.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했었잖아. 시간이 지나도 우리 관계가 변함없을 수도 있다고. 그래, 알아. 아는데 지금은 생각 안 할래. 이제 기분이 한결 좋아지네. 아줌마는 참 우아하세요. 그래 보이니? 네. 언니 덕분에 덜 외로웠던 것 같아. 아까 태자랑 그렇게 헤어지고 혼자 집에 왔으면 많이 우울했을 거야. 태자 고생하던 잔상이 계속 남아서 속상하고. 다행이네요. 아줌마한테 도움이 됐다니까.
네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. 너처럼 다정한 딸을 둬서. 태희랑은 계속 그래요?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. 어머, 이제 가봐야겠어요. 그럴래? 내가 너무 오래 붙들었구나. 아니에요. 저도 즐거웠어요. 어? 태서 오빠 매장 간다더니? 아, 갔다가 아줌마랑 와인 한잔 했어. 갈게요. 자기 차 대기하고 있다. 감사합니다. 갈게. 어. 지금 들어오세요? 아, 예. 몇 시세요? 아, 저, 잠시만요.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. 이게 뭔데요? 일하는데 도움이 될 만해서 샀어요. 서점 들었다가 눈에 띄길래.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? 네. 감사합니다, 부장님. 아우, 참. 아우, 조심 좀. 아우. 아니, 얘가 왜 이렇게 계속 술이야? 아우. 엄마. 그래, 엄마야.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. 어? 여기가 여기가 쾅 막힌 것처럼 답답해 죽겠어요.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. 속 시원하게 말을 좀 해, 말을. 너무 괴로워. 분명히 뭔가 있기는 한데. 아니, 얘가 왜 이렇게 자물쇠를 꽉 채웠지?